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리아리자입니다. 리아리자의 무기 캐릭터 리뷰 차이면 리뷰할 캐릭터는 바로 이 캐릭터를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이점의 AI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로 뭔가 공격 방식이라든가 그 캐릭터 스프라이트의 특이점이 찾아왔어요. 진짜로 저게 공격을 하는 건지 이동을 하는 건지 방어를 하는 건지 뭘 하는 건지 도대체 도저히 알 방식이 없습니다. 알 방법이 없어요. 그냥 캐릭터가 적 캐릭터가 피격 당하는지만 잘 보면 돼요. 자, 그런데 약간 조금 이상한 게 쿵푸맨한테도 저렇게 데미지를 많이 받았네요. 특이점 약간 조금 실망스럽긴 한데 아니면은 공격할 때마다 자멸하는 타입인가? 자, 두 번째 라운드 보도록 합시다. 자, 때리고 야, 공격이 너무 뭐라 해야 되지? 정신사납다 해야 되나? 뭔가 약간 아스트라라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약간 좀 우주로 갔을 때 깨닫는 그런 느낌? 몰라요. 어쨌든 그냥 진짜로 특이점이 찾아왔어. 그냥 뭐라고 제대로 설명을 못하겠는데 그냥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지금 어쨌든 일단 공격하고 있고 콩크맨 이겼고 다음 상대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아오 복잡해라. 다음 상대는 도날드입니다. 도날드를 상대로 어떻게 할지 보도록 하시죠. 자, 시작하지 몇 초 안 돼서 도날드가 이겨버렸는데 자, 특이점 특수 팔레트가 있다면 특수 팔레트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자, 도날드가 문워크를 하면서 세리머니를 하네요. 나 저렇게 세리머니 하는 거 처음 보는데. 자, 여기서 일단은 특이점에 특수 팔레트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이점 특수 팔레트가 있었습니다. 특수 팔레트 12P로 한번 도날드와 재대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날드 하나 잡으려고 팔레트를 12P까지 올리다니 참, 그것도 참 대단하다. 자, 첫 번째 라운드 이겼고 두 번째 라운드 보도록 하시죠. 아, 진짜 특이점이다 진짜. 자, 도날드의 공격에 그냥 그렇게 데미지가 엄청 많이 달았었는데, 자, 팔레트가 12피로 되니까 이제 체력이 거의 안 다네요. 데미지를 아예 안 받네요. 그런데 공격 특이점 자신의 공격 데미지는 그렇게 높지 않은 것 같습니다. 상향되지 않은 것 같아요. 자, 일단 도날드는 끝냈고 다음 상대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다음 상대는 디오입니다. 디오는 과연 특이점에게 데미지를 줄 수 있을 것인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텔레포트 공격했지만 안 통했고요. 자, 디오가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버그 걸렸네요. 버그까지 걸려버리게 하는 특이점 진짜 특이합니다. 디오는 더 이상 무리일 것 같... 이렇게 가다가는 계속해서 또 버그 걸릴 테니까 그냥 다음 상대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오차! 다음 상대는 켄시로입니다. 보도록 하시죠. 자, 제가 약간 머리가 좀 아프고 어지럽거든요. 지금 몸 상태가 그다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상태가. 자, 켄시로 순식간에 끝나버렸고, 두 번째 라운드도 마찬가지겠네요. 갑자기 머리가 아프네요. 갑자기 어지럽고 졸리다, 야. 무슨 일인가. 자, 켄시로. 자, 특이점 때려줘야 되는데, 안 때리고 뭐 하는 거죠? 때리고는 있는데. 자, 특이점. 계속 때려줘야 돼요. 그렇죠. 때려줘야죠. 때리고. 계속해서 때려줍니다. 특이점. 자, 어서 끝내버려. 빨리 다음 상대로 넘어가자. 야, 나 머리 아프다. 다음 상대 됐어. 다음 상대 미소기입니다. 미소기는 과연 특이점에게 데미지를 줄 수 있을 것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군군일로 반격을 시도해봤지만 되지 않네요. 자, 미소기 가만히 있다가 때리는데, 자, 12피의 특이점은 데미지를 아예 받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소기가 순식간에 당해버렸습니다. 두 번째 라운드 바로 보도록 하시죠. 아 머리 아프다. 자 미소기 어떻게 뭐 반격하지도 못해보고 그냥 끝날 것 같네요. 느낌상 그냥 끝나버릴 것 같네요. 자 끝났습니다. 다음 상대는 가츠입니다. 머리가 아파서 말을 제대로 못하겠네요. 어우 아파라. 에 가자. 자 가츠. 야 뭐죠? 구르고 있는데 계속해서 데미지를 받네요. 이게 뭔 상황인가? 자 가츠 일단은 거리를 벌려주고 때리는데 그대로 데미지를 받습니다. 끝났네요. 가츠 뭐 해보지도 못하고 그냥 끝나버렸어. 자 다음 상대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다음 상대는 헬벤터입니다. 헬벤터를 상대로 어떻게 할지 보도록 하시죠. 자, 헬벤터 자 열심히 때리려고는 하는데 때리질 않네요. 아예 때리지도 않고요. 그냥 평타만 날리고 스킬도 날리지 않고 그냥 끝났네요. 뭐 첫 번째 라운드는 가져갔고 바로 두 번째 라운드 보도록 하시죠. 야 빨리 끝내라. 나 지금 졸리다야. 머리 아프고. 자 헬벤터 가만히 있고요. 뭐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냥 뭐 하지도 않아요. 특이점 그냥 끝내버려야 되는데 특이점도 왜 가만히 있는 거죠? 왜 이래?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러는 거야? 그냥 해치우란 말이야. 그냥 해치워. 그래 그래. 자 헬벤터도 끝났습니다. 다음 상대로 넘어가도록 하시죠. 광급입니다. 엘크입니다. 시작입니다. 자 보도록 하시죠. 엘크는 과연 특이점에게 데미지를 줄 수 있을 것인지. 자 못 주는 것 같네요 느낌이. 자 특이점 때려주고 아이고 끝나버렸네. 자 두 번째 라운드 엘크 때려줘야 되는데 데미지가 들어가질 않아요. 이거는 끝났네. 이건 끝났네. 자 엘크 사망. 바로 다음 상대 넘어가도록 합시다. 다음 상대는 유지로 7피입니다 유지로라면 어느정도 가능성이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자 여기서 유지로 체력이 반 이하로 내려가서 자 페이즈2로 들어가는데도 체력이 쭉쭉 달고 있습니다. 자 유지로의 체력 회복 속도를 못 따라가네요. 두번째 라운드 보도록 합시다. 두번째 라운드 자 유지로 계속해서 데미지 받고 있고요. 여기서 촛불쐬기로 다다다다다다다다 하려는데 오히려 유지로가 데미지를 받아버리고 있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인가요? 데미지 반사라도 하는 걸까요? 다음 상대는 개왕권 블루 손오공입니다. 보도록 하시죠. 어떨까요? 자 개왕권 켜주고 자 오공이 개왕권 블루도 체력 회복 속도가 장난 아닌데 그 속도를 특이점의 데미지가 주고 있어요. 야 오공 좀처럼 공격 타이밍 못 잡고 체력만 쭉쭉쭉쭉쭉쭉쭉쭉 달고 있습니다. 게다가 서바이벌 게이지도 얼마 안 남은 상황. 아까 끝나버렸네요. 얼씨구. 자 두번째 라운드로 바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두번째 라운드 시작합니다. 자 개왕권 블루 서바이벌 게이지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기서 과연 극이징조로 갈 것인지 아니면 극이징조로 가지 못하고 그냥 패배할 것인지. 패배하는게 더 빠를 것 같네요. 패배했네요. 서바이벌 게이지도 사라져버리고 체력도 사라져버렸다. 자 다음 상대는 극이징조 오공입니다. 보도록 하시죠. 일단은 극이징조인 만큼 회피는 하네요. 자 그런데도 체력이 점점 달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큰일 났는데요. 극이징조 오공. 자 극이징조라도 저 공격을 피하지는 못하나 봅니다. 그냥 약간 특이점이 왔네요 진짜로 공격 방식에. 자 징조 오공 뭐 하지도 못하고 그냥 패배해버릴 것 같아요. 공격만 피하다가 끝났네요. 야 진짜 특이하다. 야 진짜로 특이점 와버렸는데 진짜로.
두 번째 라운드도 뭐 마찬가지일 것 같으니까 이거는 빨리 감기를 이번에는 체력이 안 다는 것 같네요. 그게 징조 50. 이번에는 50이 체력이 달지 않습니다. 자, 피하기만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또 저 넘기기 스킵을 해야겠다. 야, 자, 50이 체력이 거의 다 달았습니다. 자, 뭐 아무것도 하지도 않고 그냥 끝나버렸네요. 50이는 다음 상대로 넘어가도록 하시죠. 자, 윈무겐으로 넘어와서 다음 상대는 희계 CBP입니다. 희계 CBP를 과연 이길 수 있을 것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또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네요. 이 상태로 보면은 자, 희계의 체력이 달았습니다. 또 달았네요. 특이점. 자, 뭐야 저거. 또 뭔 노래야. 야, 저작권 걸려. 노래 부르지마. 저작권 걸리니까 노래 부르지마 임마. 근데 특이점도 어떻게 공격은 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는데, 자, 일단 둘 다 약간 공격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야야, 극혐짤, 혐짤 치워라. 혐짤 치워라. 체력바가 안 보인다. 체력바. 야, 유희왕 GX 엔딩이 왜 나와? 자자자자자자자, 저작권 걸리니까 그 노래 부르지 마. 자, 이거는 또 어떻게 되는 건지 도저히 모르겠네요. 체력바가 도저히 보이질 않습니다. 체력바가 아예 안 보여요. 이거 어떻게 된 일이죠? 자, 희귀는 계속 저 상태이고, 이거는 또 큰일 난 것 같네요. 이거는 또 빨리 감기를 해봐야겠습니다. 자, 타임 오버입니다. 근데 희귀의 체력이 조금 달아있어가지고 1라운드는 특이점에 승리해요. 자, 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야, 왜 이래 이거. 야, 넘어가자. 2라운드로 안 넘어가니 빨리 넘어가자니까. 자, 반다카움이 왜 나오는 거죠? 일단 특이점이 이겼고, 1라운드는 두 번째 라운드 스킵. 아이, 빨리 하자. 자, 시작합니다. 자, 희계 체력이 쭉쭉쭉쭉 달고 있습니다. 자, 희계 체력이 계속해서 달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특이점이 승리할 것 같네요. 자, 특이점. 야, 진짜로 특이점 와버렸다 진짜. 자, 아오니까지 나오네요. 희계 역시 희계는 약간 좀 말로는 혐오할 수 없는 캐릭터인 것 같습니다. 자, KO 당했고요. 희계는 격파했습니다. 다음 상대로 넘어가도록 하시죠. 다음 상대 데빌즈 아이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시죠. 아이고, 이거는 진짜. 아, 역시 흉화 캐릭터를 리뷰할 때는 굉장히 힘이 드네요. 이게 또 영상 길이가 자동적으로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얘네들이 하도 오래 걸려가지고 대결하는데. 아, 딱 광급까지가 좋았어 나는. 이런 좀 신급 이상 되는 애들은 약간 조금 리뷰하기가 힘들어요. 편집하기도 힘들고. 자, 이거는 또 빨리 감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무승부가 되었네요. 야, 아무래도 얘네 둘이 같은 등급이다 보니까 무승부가 되는 것 같아요. 더 측정을 해보고는 싶지만 지금 제 몸이 지금 따라주질 않습니다. 머리가 굉장히 아프네요 지금. 졸리고. 자, 이번 영상 일단은 여기서 일단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좀 죄송합니다. 제 몸을 관리를 못해가지고 이런 꼴이 나버리네요. 자, 어쨌든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의 내용이 그다지 마음에 드시지 않으셨다면 그냥 지나가셔도 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